그런데 아까부터 제작진의 눈을 사로잡는 건 따로 있었으니 이건 무인 단말기 아닌가요? 부사님, 근데 이거 키오스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는 이제 사람이 있고요. 네. 8시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는 이제 무인으로 24시 열려 있습니다. 아, 24시간 열려 있어요? 네. 과일 가게가요? 과일 편의점이죠. 주인이 없는 아이스크림 가게는 봤어도 무인 과일 가게라니. 그야말로 젊은 갑부의 장점을 제대로 살렸습니다. 오후 12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 들어오는 손님들. 저희 친구인데요. 예.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저 딴 데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맛있다고 해서 데리러 왔어요. 지금 다른 동네 사는데. 예. 네. 거기 되게 들었거든요. 맛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근데 과일 맛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르더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장마철인데 원래 과일이 맛이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광말철인데도 일단 당도가 보장이 되더라고요. 맛있어요. 다양한 연령의 손님들이 있지만 이곳의 단골 손님은 바로 까다로운 입맛을 보유한 3, 40대 주부들이랍니다. 이제 가격 예약하셨으니까 이걸 해서 할인 도와드릴게요. 실컷 과일을 고르더니 계산을 앞두고 움직임조차 없는 손. 돈 안 내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 포인트 이게 돈을 미리 선입금 현금을 하면 조금 할인을 저기 추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선결제. 예. 뭐 10만 원 해놓으면 미용실 갔다. 예. 그쵸? 예, 미용실 프로 정도.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네, 돈을 현금을 해놓고 쓰고 있어요. 돈 없이 와도 되네요. 그래서 돈 없이 와도 그냥 전화번호만 하면 예,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트렌디한 과일 가게를 위해 7개월 전 시작한 시스템이랍니다. 네, 사장님. 네. 선결절 시스템이 뭐예요? 아, 지금 일단 적립 그 뭐 해주시는 저거 선 결제해주시는 금액에 5%를 더 이제 적립해드리는 건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원 먼저 선 결제를 해주시면은. 네. 뭐 5% 해서 5천 원 더 이제 적립해드리는 시스템인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갑부는 단골 관리할 수 있어 좋고 현금으로 미리 계산하면 현금 영수증은 물론 추가 금액까지 준다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닌가요? 선결제 신청하세요. 아, 네. 요즘엔 선결제를 찾는 사람도 늘었답니다. 선결제 이벤트 지금 기간이어서 10만 5천 원 지금 적립해드렸고요. 아니 과일 가게 선결제 이거는 저 처음 들어보는데. 아 어차피 과일은 맨날 먹는 거고. 네. 늘 사는 거여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할인 혜택도 있고 해서 저희는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 아, 그래요? 네. 자주 오세요? 네. 네 저희는 거의 맨날 나뉘어 한 2-3일 한 번씩은 과일을 많이 먹어가지고. 예, 오픈 다 오픈 때부터 저희. 이용하고 있는데 단골입니다. 왜 이렇게 단골이 되셨어요? 여기 가격도 되게 예. 합리적이고 그다음 과일 맛이 너무 좋고 모두 예. 우리 아들이 여기 예. 과일 아니면 먹지 않을 정도로 과일이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과일 맛있어요? 네. 얼마큼 맛있어요? 엄청. 엄청. 어떤 과일 좋아해요? 저는요. 예. 사과랑 예. 산딸기랑 예. 포도랑 예. 자두랑 복숭아 다 맛있어요. 멜론초 매콤이랑 거봉 한 박스 많이 넣어요. 뭐니 뭐니 해도 과일 맛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자,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